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사권 2편 14째 이야기, 나무에 걸린 사람.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 그곳에도 다윗을 염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했는데, 이것은 백성이 들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까닭이었어요. 기운을 차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마하나임 성읍을 향하여 계속해서 갔어요. 이곳에서는 더 많은 장정들이 다윗의 군대에 가담했어요. 얼마 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군인들만 수천 명을 지휘하게 되었어요. 이제 압살롬을 쳐야 할 때가 오면 넉넉히 그를 맞설 준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전쟁의 날이 왔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다윗은 압살롬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에 군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은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압살롬이 그렇게 큰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다윗의 노련한 용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싸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보기 좋게 패한 것이었어요. 한편 노새를 타고 부랴부랴 도망가던 압살롬은 이상스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에브라임 숲속을 지날 때였어요.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급히 지나가는데 나뭇가지에 그만 머리가 걸리고 말았어요. 갈라진 나뭇가지는 그의 목을 휘감았어요. 타고 있던 노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압살롬은 불쌍하게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남겨진 것이었어요. 다윗의 군인 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요압에게 알렸어요. 요압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그는 이 젊은이와 결말지어야 할 이유들이 많았어요. 요압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왕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가슴에 단창 세 개를 깊숙이 꽂아버렸어요. 압살롬의 시체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돌무더기로 덮였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성문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누가 달려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 파수꾼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은 그 사람들이 빨리 소식을 가져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앞서 뛰어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파수꾼이 소리를 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아히마아스라면 바로 우물 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왕은 약간 마음을 놓았어요.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은 마음이 급하여 그것부터 물었어요. 나올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물러나 여기 섰거라. 다윗은 그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마침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내 주 왕께 보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다윗이 애가 탔어요.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스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했어요. 물론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렇게 큰 값을 치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눈물을 쏟으며 성문 위에 한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목을 놓아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오 압살롬, 내 아들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